지친다 지쳐. 오늘도 전주에서 알찬 하루를 보냈구만. 이런 하루의 마지막은 역시 맥주 한 잔이지. 전주가 가맹문화의 시작 장소라고 하는데 좋아, 결심했어. 그중 가장 핫플인 전일 가보고 정했다. 황태포와 맥주 한 병 재빠르게 주문을 하고 먹을 생각에 기쁘다 기뻐. 나왔다, 이것만의 시그니처인 황태포. 아, 너무 맛있겠다. 자, 한번 먹어보자고. 바삭바삭한 게 아주 찢는 재미가 있구만. 특제 시그니처 소스에 딱 찍어 먹으면 이 맛. 택배로까지 시켜 먹는 이유가 있구나. 아, 배부르다. 슬슬 좀 심심한데 인스타 라이브 한번 켜봐. 아, 우리 미숙이. 어, 엘리. 아, 얘네도 재밌네. 뭐야, 전 남자친구? 일단 나가자. 걔가 왜 지금 여기 들어오냐고. 살짝 타이밍이 안 좋아서 부끄러웠긴 하지만 여기 진짜 맛집이다. 할머니가 꾹꾹 눌러 굽는 손맛 장난 아니던데. 다음엔 친구랑 진득하게 앉아서 맛있게 먹어야지.